누구냐고. 안녕하세요. 아쿠아 최입니다. 드디어 이삿짐 정리. 정리 합니다.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삿짐 정리하면서 버릴 것도 갖다 버리고 정리하고 안경. 이거 언제 쓴 안경이지? 이게 괜찮나요? 괜찮죠. 괜찮습니다. 이거 한번 끼워보자. 당분간 이거 좀 끼워보자. 아, 이 안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못 꼈네. 우와, 이 선글라스. 이거야, 이거 15년 전에 꼈던 선글라스. 어때요? 아, 스타일리시하죠? 각도가 고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. 예뻤죠? 이것도 어지럽네. 안경이 많아요. 엄청 많습니다. 에? 이 안경 10년 전에 꼈던 안경. 연기를 처음 봤을 때 꼈던 안경인데 버려야 되겠다 이것도. 이 안경 정말 오래됐습니다. 안경 테가 다를 정도로. 이건 진짜 버려야 되겠다. 버려. 처박아 놓고면 하고 쓰지는 않고. 난 너를 사랑해. 이 세상 너뿐이야. 오, 이 안경. 오, 이 안경 좋아요. 아, 이거 괜찮죠? 심플하지 않나요? 안경 좀 닦고 껴보자. 하지 말라. 방송 안 해도 계속 깨놓잖아. 문 닫으면 되잖아요. 방송은 안 돼. 말을 하지 마. 어떻게 방송.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. 일이나 하라고 말하지 말고 좀. 알겠어요. 조용히 얘기할게요. 지금 짐 정리하고 있거든요. 역사의 남을 현장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사 다 하고. 괜찮다. 괜찮죠? 학생 고생 많죠? 저도 뭐 좀 고생하지 않습니까? 이사 가는데, 새로운 집에, 새 집에 가는데 기분 좋게,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짐 싸는 것도 기분 좋게. 여러분들 짐을 싸고 갑시다. 새 집으로 고고 합시다. 고고. 저희는 여기 이사를 갔다가 수화가 나오고 난 후에 이사했으니까 2017년도에 이사했네요. 18, 19, 20, 3년 살았네요. 3년 반 살았습니다. 이 집에서 3년 반 살았는데 보세요 이거. 예술이죠. 저희 애들 그림 진짜 잘 그립니다. 낙서 짱입니다. 요 집은 새를 주고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갑니다. 모자. 이것도 버려요 박사님. 내 거만, 당신 거만 빨아주시지. 금붙이 같은 거 없나요? 금붙이 같은 거 저희는 없습니다. 금붙이라는 건 결혼식 할 때 옷걸이, 귀걸이, 팔찌 요거만 입고 결혼 반지. 수화 장갑 이쁘죠? 수영이 장갑, 샤위 쇼터 상어 장갑. 이 모자 10년 전에 샀는 모자. 멀리 안 갑니다. 그냥 이사 갑니다. 이사. 와, 이것도 버려요. 님이 걔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? 소리가 커져가지고. 버려. 아, 애들 거는 왠지 버리기 싫은 거 있죠? 안 그래요 여러분들? 추억이 남아있어서 버리기 싫은 그런 느낌 혹시 없으신가요? 수혁이 좋아하는 기막애. 수혁이 모자, 주주샤오 모자 놔둬야지. 더워. 이거 한 덥다. 더워. 이거 당신 거예요? 내 거 건들지 말고 네 거 말하고. 됐어요. 와, 여기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. 아, 이거 언제 다 옮깁니까? 큰일 났습니다 이거.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집이. 집 샀어요. 아닙니다, 새 들어갑니다. 벽에 그린 작품들 없애야 하겠네요. 커서 보면은 좋을 텐데. 아, 그럼 이거를 갖다가 10년 동안 놔둘 수는 없잖아요.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수요가, 수아야, 너희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단다. 보거라. 이렇게 낙서를 해놨단다. 예술이지. 이 영상으로서 애들이 보세요 이거. 엉망진창. 엉망진창. 한 달. 아, 그만 짜글짜글 먹어요.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있잖아요. 맞아요. 이사를 다 하고 저쪽 이사 간 집에서 방송을 다 켜면은, 야, 또 이것도 엄청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? 포도 다 했는데 이거. 아, 솜씨 그렇게 씹어먹지 말라고.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.
주방 정리 다 했는데요. 방에 들어가 먹으라고요. 시끄럽고 듣기 싫어요. 딱딱거리는 게 배 아파 죽겠네. 신이 나서 지금. 들어가서 먹으라고. 빨리 들어가 먹으라고. 야, 포도도 마음대로 못 먹겠네. 진짜 미치겠네. 집이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안 먹는다네. 아, 엄마 진짜. 지금 집 전기 무슨 이따가 오는 거 진짜. 폭탄 맞아, 폭탄. 심. 짐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뭐 한 며칠 조금씩 정리하고 옮기면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생각에. 그쵸. 이 집은 더 이상 살 일은 없습니다. 이사 가면은. 잠깐만, 다 했는데 우리 저기 올라가서 앉아서 합시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저희가 항상 요 자리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? 요 자리에서. 그리고 요렇게. 그리고 쪽이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. 아, 좋죠. 그리고 이쪽은 아, 빨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. 제 생각에는 이 집에서 방송이 거의 마지막, 이 집에서 요 집에서 요 자리에서 방송이 거의 마지막 방송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방송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밥도 안 먹어서 배도 고프고. 자. 이제 마이크 테스트. 목소리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목소리 오케이. 쓰레기 버려오란데. 아, 방금 꿈꾸고 있다는 걸 버려왔죠? 네. 족발. 아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바이바이.